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쇼핑메이트 은방우 자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되게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오랜만에 되게 재밌게 잘 봤다라는 리뷰를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불량 조절 실패로 2탄을 준비해서 오겠다고 했잖아요. 오늘 바로 그두 번째 영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타임이나 랑방처럼 뭔가 한섬에서 약간 고가 라인의 브랜드들이 많이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가격대는 아마 저번 영상보다도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예쁜 옷들이 또 많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오늘 두 번째 한섬 아울렛 쇼핑 시작해 볼게요. 자,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카테고리를 약간 나눠서 소개해 드릴 건데 처음은 다운율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은 오브제 제품이고요. 대부분 충전재가 구스 다운으로 되어 있어요. 99만 5천 원인데 29만 8,500원. 이렇게 니트 비카라가 달린 약간 귀여운 느낌의 다운은 시슬리 제품이에요. 보시면 저 니트 카라는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살짝 저 퀼팅 라인 선이 굉장히 특이해요. 약간 자수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올록볼록한 느낌, 되게 귀여운 다운이고요. 지금 이 레티바이티 제품은 확실히 보세요. 앞쪽이 밍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나가죠. 그래서 185만원짜리가 74만원. 이게 브랜드마다 할인율이 다르니까 가신다면 꼭 가격택을 찍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크림색 다운은 타임 제품이고요. 헝가리 구스 충전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볍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건 경량 다운 정도다라고는 했지만 너무 비싼 경량 다운이죠. 그쵸? 근데 색깔이 약간 버터 옐로우 컬러고요. 되게 기본적인 디자인이에요. 근데 깔끔하죠? 뭔가 가뿐하고 뭔가 뽀딱뽀딱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아, 저기 레터링이 있는데 좀한끗 차이로 너무 예쁘죠? 후드를 다 써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뒤에서 봤을 때. 자, 지금 보여드리는 다운은 좀 독특하죠? 겉에 원단이 트위드 원단처럼 돼 있는 오브제 제품이고요. 이 라벤더 컬러는 타임 제품인데 굉장히 컬러감도 예쁘고 볼륨감이 굉장히 빵빵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코트랑 자켓을 모아서 보여드릴 건데 더 캐시미어 제품이에요. 저 크림색 롱 코트는 근데 입자마자 너무 가벼운 거예요. 부드럽고 그래서 보면 캐시가 83%나 들었어요. 거기에 실크랑 믹스가 돼 있으니까 진짜 가볍고 따뜻합니다. 네, 확실히 안감도 폴리가 아니라 레이온을 사용하고 전체적으로 원단을 굉장히 고급스러운 원단을 사용했더라고요. 그 다음 레티바이트 제품은 컬러가 너무 예뻐서 제가 입어봤어요. 이 코코아 컬러인데 165만 원이 66만 원. 캐시미어와 모가 혼방이 되어 있어요. 역시 안감도 레이온으로 되어 있고 레이온 안감은 가서 만져보시면 정말 부드러워요. 약간 실크인가 할 정도로 부드럽고 광택감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겉감과 안감 모두 다 이렇게 고사양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코트는 타임 제품이고요. 요것도 보시면 캐시미어와 모가 혼방이에요. 카라 쪽에는 니트로 이렇게 배색이 되어 있고요. 어깨선 떨어지는 쉐입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건 정말, 정말 고가의 코트죠. 가볍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게 아마도 소재가 좋을수록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가볍다고 제가 저렇게 몸짓을 하는 거거든요. 연한 라벤더 컬러는 레드바이티 제품이고요. 소재감 보시면 약간 알파카 같은 소재가 혼방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저렇게 헤어리한 표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폭닥폭닥하고 약간 따뜻한 느낌의 소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오브제 블루 컬러랑 저 짙은 초콜릿 컬러의 롱 코트는 캐시랑 모 혼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가볍고 따뜻해요. 컬러감도 너무 예쁘죠? 이게 뭔가 연사된 듯한 느낌이어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멜란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안감이 역시 또 레이온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망토형 후드 달린 하프코트는 더 캐시미어 제품이고요. 더 캐시미어는 정말 브랜드 이름답게 캐시미어 소재를 진짜 많이 사용해요. 심지어 안감이 실크백이더라고요. 정말 부드럽고 가벼워요. 저렇게 실 고리도 가죽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저런 마무리 하나하나 자재가 진짜 고급지고
소매에 절개선이 없다 보니까 소재를 진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만큼 가격대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다. 그 설명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굉장히 비슷한 쉐입의 코트인데 약간 카멜 컬러의 후드 달린 하프 코트예요. 아까랑 비슷한데 앞쪽에 버튼으로 되어 있죠? 지금 입고 있는 이 약간 연한 카키색 코트는 네트바이트 제품이고요. 역시 캐시 37, 모 63, 난감 레이온 백을 사용했고요. 이 코트는 제가 너무 예뻤던 게 저 가죽 끈으로 되어 있는 벨트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보세요. 그쵸? 이렇게 넓은 후드가 달려있어서 약간 추우면 후드를 쓰면 굉장히 따뜻할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제품은 SJSJ 제품이고요. 컬러 보시면 약간 더스티 민트 같은 컬러예요. 굉장히 빅한 컬러로 되어 있고 사이드에도 큼직한 포켓이 있죠? 67만 5천원이 20만원 정도로 정말 기장감이면 뭔가 똑 떨어지는 느낌이죠. 확실히 에이지가 어린 브랜드일수록 기장감이 조금 짧은 느낌이 있어요. 버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살짝 이렇게 결이 있는 것 같은 소재예요. 어떤 소재인지 화면에 잘 나오고 있긴 한데 조금 안감이 전체 처리되어 있으면 확실히 핸드메이드보다 조금 따뜻한 느낌이 있죠? 이번에 보여드린 이 코트는 랑방. 제가 참 애정하는 브랜드입니다. 애정만 하는 브랜드. 보시면 겉에는 겉감은 모백이고 울백이고 안감이 실크백이에요. 그리고 좀 약간 두께감이 있고 중량이 있는 그런 하프코트였고요. 그래서 입었을 때 살짝 무게감이 있는 툭 떨어지는 소재더라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살짝 옐로우빛이 나는 크림색은 더 캐시미어 제품으로 울 90에 캐시 10% 혼방되어 있는 소재고요. 안감은 실크백. 그래서 정상가가 89만원 정도고 할인하면 15만원 정도요. 이 레티바이티 코트 보시면 이것도 살짝 멜란 브라운 같은 컬러에 똑 떨어지는 H라인 코트거든요. 약간 자켓과 코트의 중간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소재감이 너무 예뻐요. 자세히 보면 약간 뭔가 팁이 막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소재거든요. 이 랑방 컬렉션, 제가 이 랑방에 이 코트를 입고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재도 너무 예쁘고요. 캐시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께감이 있어 보여서 무거울까? 하고 입었는데 너무 가볍고 뒤쪽 라인 보셨죠? 소매 라인도 너무 예쁘고 디올에 있을 것 같은 허리가 잘록히 들어가고 어깨가 동그랗게 떨어지는 그런 실루엣이거든요. 진짜 고급지더라고요. 원래 가격대가 좀 있죠. 어쩔 수 없이 소재도 그렇다 보니 컬러웨이도 보세요. 너무 예쁘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 밝은 컬러가 참 예쁘더라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코트는 타임 코트고요. 모 캐시미어 나일론 혼방 겉감이고 안쪽은 레이온 백이에요. 보시면 살짝 보글보글한 느낌이죠? 그리고 수입 소재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가격은 155만원인데 60% 할인을 하면 62만원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저 화이트 트리밍이 포인트인 자켓은 마인 제품이고요. 보시면 소재는 살짝 두께감이 있는 트위드 소재 같은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화이트로 저렇게 배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올블랙으로 딱 입고 저 트리밍이 딱 포인트가 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체크 이 숏 자켓은 오브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전체 체크인데 거기에 약간 하운드투스 같은 패턴이 큼직하게 있거든요. 그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저 패턴이 너무 예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리고 이 짧은 하프코트는 랑방 컬렉션 제품이고 저렇게 카라 배색은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전체 소재에 살짝 메탈 느낌이 있어서 조금 반짝거리고 스페셜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눈에 아른거리는 자켓은 얘입니다. 랑방 컬렉션 제품인데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 체크무늬거든요. 너무 고급스러워요. 제가 정말 들었다 놨다를 몇 번 했는데 살짝 체크 자체에 메탈사로 또 다시 이렇게 자수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이 컬러 컬러웨이인데 두 개가 분위기가 약간 달라요. 정말. 저거는 살짝 버건디 팁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모노한 느낌은 아니고 살짝 빈티지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크림색 자켓은 카라가 없는 형태예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고급져요.
모랑 캐시미어 혼방이고 안감은 레이온 백이에요. 뭔가 똑 떨어진 꾸 뭐랄까요? 정말 고급스럽다? 그런 느낌이 확 드는 자켓이었어요. 지금 다시 봐도 너무 예쁘네요. 자, 이 자켓은 오브제 자켓인데요. 두께감이 엄청 두껍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에 저렇게 제감 벨트가 있는데 뒤쪽 보시면 저렇게 버튼으로 이렇게 고정할 수 있더라고요. 저것 자체도 되게 디자인으로 활용을 해서 예쁜 자켓이에요. 이 몇 안 되는 DKNI 제품인데 사실 이 제품 남자 제품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느끼지만 크게 손색이 없어요. 워낙에 오버핏이 유행이다 보니. 겉감은 저렇게 울 체크인데 안쪽은 보시면 패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말 따뜻하죠. 안쪽에 이미 좀 패딩 충전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자, 지금 입고 있는 요 크림색 자켓은 레드바이트 제품이고요. 요번에 유난히 크림색 자켓이 많았는데 요거는 조금 더 기본형으로 투버튼에 이렇게 포켓이 있는 디자인입니다. 요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런 자켓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숏 자켓은 보시면 소재가 너무 예뻐요. 전체적으로 살짝 메탈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 요 트리밍 부분에도 반짝거리는 망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랑방 컬렉션 제품이고 근데 소매 부분이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정말 고급 브랜드일수록 입었을 때 핏이 정말 몸에 착붙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소재가 너무 예뻐서 언니한테 계속 찍어달라고 했는데 저렇게 메탈로 줄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스페셜하지만 또 기본 자켓으로도 충분히 입을 수 있죠. 자, 이 카멧의 더블 버튼 자켓은 시스템 제품이에요. 지금 보시면 유형이 되게 비슷하고 컬러가 비슷한 제품들이 되게 고급 브랜드부터 뭐 시스템 SJ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취향이나 이렇게 가격대가 딱 맞는 브랜드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투버튼 자켓은 오브제 제품이고요. 이 자켓도 사실 지금 좀 얇다 싶긴 하지만 코트 안에 입기는 너무 괜찮아요. 살짝 연한 라이트 베이지 컬러고요. 역시 오브제는 뭔가 버튼 같은 게 굉장히 뭔가 스페셜하죠. 이게 자켓류라서 얇긴 하지만 그래도 울이 95%라서 충분히 가을부터 초겨울까지는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레더 제품은 오브제 제품이고요. 정말 양핀가 할 정도로 정말 부드럽고 좋은데 리얼 레더가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정말 리얼이 아니어도 리얼같이 정말 퀄리티가 좋은 가죽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멜 베이지 컬러의 자켓은 오브제 제품이고요. 미니멀하고 깔끔한 형태의 디자인이에요. 하지만 디테일은 소매 쪽에 또 엄청나죠? 놓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스템 코듀로이 자켓은요. 저 코듀로이 자켓은 저도 많이 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거 카키색이거든요? 정말 예뻐요. 제가 코듀로이 하면은 조금 뭔가 빈티지하고 좀 그런 느낌만 생각했다가 저게 똑 떨어지는 실루엣의 자켓을 보니까 정말 이거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 체크 자켓은 타임 제품이고 또 가을에 입기 좋은 뭔가 글램 체크 패턴이죠. 레드가 포인트로 있어서 이렇게 데님에다 딱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웨스턴 부츠 같은 거 신어도 예쁘고 카멜색 부츠 신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이 화려한 트위드 자켓은 바로 타임 자켓입니다. 그쵸, 트위드 하면 또 타임이죠. 에이지가 높으신 저희 엄마 또래 분들도 입으시면 진짜 화사하게 예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가디건이 나올 건데요. 첫 번째 보여드리는 요 약간 살구 색깔 가디건은 랑방 컬렉션 제품이고 전체적으로 저렇게 반짝반짝한 원사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스트라이프처럼 보이거든요. 저런 느낌이 너무 좀 특이했어요. 그 다음에 좀 기본적으로 많이 입을 수 있는 케이블 가디건은 더 캐시미어 제품으로 워낙에 케이블이 대세다 보니까 저런 케이블 가디건 하나는 좀 좋은 거 있어도 괜찮죠? 지금 이 스페셜한 느낌의 실버 가디건은 오브제 제품이에요. 자, 그 다음은 조끼 베스트를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오버사이즈 터들렉이 되어 있는 요 니트 베스트는 레드바이트 제품이에요. 굉장히 굵은 골지 느낌이고요. 이게 뭔가 풍덩하고 좀 오버핏 느낌이어서 체형 커버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컬러 중간에 저 배색 느낌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거는 레드바이트 제품인데 울 베스트예요. 요거는 후드까지 달려서 좀 귀여운 느낌의 민트색
울 베스트였고요. 이거는 요즘에 어부바 할 때 많이 필요한 어깨 숄이거든요. 근데 되게 신박한 게 정말 다 두 장으로 되어 있고 목이 뚫려 있지 않아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부바를 진짜 가디건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을 내더라고요. 저게 좀 재밌었어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퍼 베스트는 마인 제품이고요. 굉장히 화려하죠? 안쪽에 레더로 되어 있고, 그래서 가격대가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소재를 보시면 겉에가 천연 양피잖아요. 그쵸? 자, 이제 탑을 보여드릴 건데, 아,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좀 눈에 아른거렸던 탑 중에 이 니트 제품이 있어요. 마인 제품인데 안쪽에 저렇게 실키한 느낌의 블라우스를 겹쳐 입은 것 같은 그런 한 장의 아이템이에요. 이 니트 느낌도 너무 약간 안이 비치는 느낌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진짜 예뻤다. 컬러도 너무 예뻤다. 그래서 눈에 아른거렸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유심히 보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더 캐시미어 풀오버는 기본 형태죠. 앞쪽에 포켓이 있고 굉장히 풍덩한 디자인이에요. 소재 보시면 역시나 너무 부드럽고 가벼워서 보니까 캐시미어 100이었어요. 이 케이블 짜임이 가로로 들어가 있는 스웨터는 타임 제품이고요. 보통의 세로 케이블은 많이 봤는데 가로로 된 케이블이어서 컬러웨이가 저렇게 블루랑 약간 핑크 컬러가 두 가지 있더라고요. 라이트 그린 컬러의 케이블 스웨터는 더 캐시미어 제품이고요. 얇고 뭔가 이렇게 보들보들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찰랑찰랑한 느낌? 역시 캐시미어 100짜리. 좀 어두운 옷만 보다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죠. 그리고 저렇게 기본 터들넥도 있어요. 컬러가 저렇게 퍼플 컬러인데 뭔가 블랙 코트에 블랙 슬랙스 입고 딱 포인트로 하나만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트위드 탑이 있는데 오브제 제품으로 이런 거는 정말 한섬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라벤더랑 초코 브라운 컬러가 이렇게 스트라이프처럼 보이게 연사가 되어 있는 이 스웨터는 더 캐시미어 제품이고요. 컬러랑 저 조직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핫핑크색 터들넥은 레티바이트 제품으로 굉장히 풍덩한 디자인이더라고요. 자, 이 울 탑은 좀 독특했던 게 뒤트임이에요, 여러분. 랑방 제품이고, 그러니까 자켓 같은 형태죠. 그리고 지금 이 스트라이프 니트는 타임 제품인데, 저희가 왜 자라에서 이런 스트라이프 니트 많이 봤었는데, 이제 타임 거는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있다. 가격대가 좀 있다. 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옐로우의 민트 컬러 스트라이프 카라 니트는 이렇게 러블리하고 큐트한 느낌이죠? 뭔가 골드 메탈사가 연사되어 있고 뭔가 홀리데이 느낌이 나는 이런 스웨터도 있었어요. 아, 그리고 이렇게 짜임이 좀 느슨하게 되어 있어서 루즈한 느낌의 더 캐시미어 니트 스웨터는 제가 이 스웨터를 보면서 이거 뭔가 되게 루즈한 느낌으로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다고 했거든요. 기본템이긴 한데 가격대가 좀 있어서 보니까 역시나 캐시 100이었다. 근데 저런 스웨터가 생각보다 여러분 기본 컬러의 기본 핏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는 살짝 루즈한 느낌으로 뭐 슬랙스나 데님에다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사심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유니크한 약간 벨벳 소재 같은 탑이에요. 맨투맨 디자인의 오브제 제품입니다. 텐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런 베이지 컬러랑 그레이 컬러 두 가지 컬러로 되어 있고요. 맨투맨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에 있는 정말 오버사이즈 맨투맨 크림 색깔 있고요. 굉장히 의외의 곳에 로고가 있죠. 그쵸? 레터링이 있고 독특한 유니크한 맨투맨이에요. 이제 원피스가 나올 건데요. 요번에 갔을 때는 원피스가 사실 많진 않았지만 요렇게 브라운이랑 핑크 컬러가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는 니트 원피스 레트바이트 제품이고요. 뭔가 저런 걸 입으면 굉장히 좀 우아한 느낌이 날 것 같았어요. 너무 예쁘죠? 지금 보여드리는 울 원피스는 랑방 컬렉션 제품이고 니트 카라가 탈부착인 원피스예요. 요 니트 골지 원피스는 DK9 제품이고요.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골지 조직이고 넥이 좀 하이로 올라오는 기본 원피스, 니트 원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원피스도 보세요.
뭔가 아무것도 없는데 가운데 저 레터링이 있는 게 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미니멀한데. 안쪽에 화이트 셔츠 같은 거 받쳐서 입으시고, 그래도 바텀 이렇게 뭐 데님이나 슬랙스를 이렇게 롱하게 입어주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텀 쪽을 한번 볼 건데요. 요 코듀로이 스커트거든요. 되게 특이하죠? 저희가 늘 코듀로이 스커트 하면 굉장히 캐주얼한 무드만 떠오르는데, 사실 코듀로이라는 소재가 좀 캐주얼해서, 좀 이렇게 우아한 느낌의 코듀로이 스커트는 정말 처음이었는데, 역시 더케시미어는 분위기에 맞게 굉장히 우아한 느낌으로 아이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뻤어요. 이런 약간 머메이드 라인으로 떨어지는 저 코듀로이 스커트도 너무 예뻤고, 골드 니트로 되어 있는 주름 스커트, 랑방 컬렉션 제품이고요. 저렇게 나 랑방이라고 아주 그냥 엄청 크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한섬 아울렛 2탄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진짜 많은 아이템을 찍고 가격을 다 하나하나 확인해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 현장에서 막 영상을 돌려가면서 제품을 하나하나 이제 확인한다고 하면서 찍었는데도 이렇게 와보니까 가격이 없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걸좀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팩토리 형태의 아울렛에 가시면 사실 처음에 제품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그거를 좀 정확히 기억하셨다가 그 브랜드에 가서 찾으시면 그래도 쇼핑의 시간이 좀 단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저희 은방어 자매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